저기다가 이 마트를 예. 또 심거든? 아 이거요? 그래서 레벨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콘크리트 아 바닥이 네. 수평이 안 맞으면 저거 지금 갖고 온거 있잖아 예. 그거를 엮어서 넣는데 예. 이게 틀어져가지고 터져버려 줄기초 매트기초가 뭐예요? 줄기초는 벽체에만 컨트리를 치는 거고 매트기초는 사각존재 콘크리트 와 완전 전문가 아이폰이 한번 뜨거워지면 이게 핸드폰이 꺼지거든요. 근데 현장이 지금 그 정도로 더워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더워가지고 꺼졌어. 그래서 지금 차에서 급하게 에어컨 좀 말리고 말렸다 해야 돼요. 좀 급하게 이제 뭐래 아이폰 시키고 급하게 켰어요.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더워. 이거 봐봐요. 지금 완전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난리가 났어, 진짜로. 폰이 뜨거워지고 있어요, 여러분. 이거 저희 차에 가서 핸드폰.
오늘 가면 이런 거 처음이잖아. 네. 그냥 쓰러질 것 같아. 가가지고. 저도 못 일어나서. 저도 피곤해가지고. 못 나오는 거 아니야. 걱정돼요. 내일은. 네. 내일은 더 힘들어. 진짜요? 내일은 뭐. 아, 내일은 저거 갔을 때 이제 엮어서 집에 윤곽을 만드는 거지. 껄껄껄껄껄. 여러분. 껄껄껄껄. 이제 보이는 곳. 아, 껄껄껄껄. 보이는 곳. 이제 보여요. 저 이거 코 빨개졌어요. 이거 코 타가지고. 아, 겁나 피곤해 보인다고요? 완전 피곤해요. 사실 지금 맨정신이 아니에요. 눈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, 여러분. 자고 싶어. 하루 어땠냐고? 힘들었어요, 여러분. 저녁 먹고 집 가는 길이에요, 여러분. 나 오늘 아침 4시 반에 일어났단 말이에요.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도착했을 때가 한 7시였나? 여러분, 진짜 눈이 안 떠져요. 뭘 해야 되는겨? 왜냐면 제 방송은 평소에 보시던 분들이 아니니까 뭔가 황금망치님처럼 그런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기대하실 것 같아서 너무 멘붕이었어. 그래서 막 차에 들어가서 그 냉각하러 갈 때마다 정말 내 멘탈, 내 기억 세포, 내 머릿속 세포들이 한 개씩 죽는 느낌? 난 전진 선글라스 보고 당황했다고요? 내 선글라스가 뭐가 없어서. 오늘 이거 끼고 현장에서 일했어요. 너무 이뻤어. 아, 이쁘지 않아요, 여러분? 이거 다이소에서 2,000원인가 3,000원 주고 산 거예요. 이쁘지? 난 제정신이 아니야. 깔깔깔깔. 이거 진짜 그러네. 백설에는 나는 아픈 거 생기긴 했네. 이거 뭔가 연구하다 미쳐버린 그 미래에서 온 박사 같아. 자네 내 말을 들어보지 않겠나? 내일 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도착하면 한 7시, 8시에 시작하겠죠? 더워가지고는 아이폰이 자꾸 온도가 예민하잖아요, 아이폰이. 꺼져가지고 자꾸 그래서 방송을 못한겨. 그 날씨에 일하는 분들 존경한다니까, 진짜. 오늘 일 어땠어요? 더웠죠. 전 현장에서도 그랬어요. 그렇게까지는 안 더웠어. 나는 보조만 서고 촬영만 했는데 왜 잘 안 되지? 아니 왜 힘들지? 안 힘들어야 되는데. 발에 물집도 났어요, 여러분. 어이없지 않아요? 경력자분들 항상 하셨던 일에 노련하게 하는 거. 그 경력자분들도 되게 힘들겠어, 오늘. 근데 그 정도로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기초 작업이 그렇게 빡센 건지 몰랐어. 아니, 그거 목조주택 난 뭔가 그게 얼마나 빡센, 어느 종류의 빡셈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. 아, 뭔가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. 나 살짝 뭔가 딱 현타온 게, 아, 앞으로 이거 잘하려면 10년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된 게, 나 사실 처음 그 영어 배우러 호주 갔을 때 그런 느낌 받았어.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점. 근데 나는 또 영어를 어렸을 때는 애기 때부터 외부 교육으로 조금씩 배웠으니까 그래도 까먹는은 아니었던 거지. 지금 현장에서 나 까먹는이잖아. 그래서 아, 나는 내가 쉬울 것 같은 그런 여자로 보이나? 말도 안 돼. 내일 출근할 거지롱. 네? 거지롱. 아, 저분들 다 똑같아. 내 선글라스 무너졌어.
아유. 나 그분이 온다. 아, 그분이 온다. 아, 그분이 온다. 아, 그분이 온다. 할리퀸이 왔어요. 할리퀸이 왔어요.